여자들을 위한 8가지 특효 음식. 여자들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8가지 음식을 소개합니다. 1. 피부를 매끈하게 가꿔주는 오이. 오이 팩, 오이 비누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오이는 피부에 좋기로 유명한 야채다. 노화 방지 성분인 비타민 E와 미백의 필수인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해 얼굴에 바르는 것도 좋지만 매일 꾸준히 먹기만 해도 피부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2.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대두. 대두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면 피부가 부드럽고 가슴이 커지며 여성스러워지게 된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이후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5대암 중 하나인 유방암을 예방한다. 3. 티 없이 맑은 피부를 만드는 키위. 키위에는 피부 미용에 필수인 비타민 C, E, K와 구리, 철, 마그네슘 등 미용 효과가 좋은 무기질이 모두 들어있어 미용 과일이라 할 만하다. 또한 모발 건강에 좋은 아미노산, 판토텐산, 엽산, 티로신 등도 들어있어 머릿결을 건강하게 가꿔준다. 키위는 벌레가 잘 생기지 않는 특성이 있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다. 4. 날씬한 몸매를 위한 쇠고기. 흔히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무조건 고기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쇠고기는 지방 함량이 돼지고기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콜레스테롤 함량도 낮은 다이어트 식품이다. 또한 쇠고기에 들어있는 엽산은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 미용 식품이기도 하다. 국을 끓여 먹으면 얼굴과 다리가 붓는 것을 치료할 수 있으며 만성 설사에도 효과가 있다. 구워 먹는 것보다는 국에 넣거나 불고기처럼 국물이 자박하게 있는 요리를 해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다리를 날씬하게 하는 시금치. 시금치는 혈액순환을 도와 다리에 신선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다리를 가늘고 탄력있게 만든다. 시금치는 장과 위를 자극해 소화를 돕고 배변을 용이하게 해 숙변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한다. 6. 속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알로에. 알로에는 알려진 대로 피부에 윤기를 더하고 부작용도 없는 최상의 천연 화장품이다. 알로에를 피부에 문지르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알로에를 섞어 목욕을 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뿐만 아니라 알로에는 변비를 해소시키고 소화기계 질병을 예방하며 식욕을 증진시키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생리빈혈을 없애는 대추. 대추는 우리 몸에 피를 보충해주어 생리대만 되면 빈혈 증상을 보이는 여자들에게 매우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생리통을 완화하기도 한다. 대추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효능도 있는데 그래서 한방에서는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게 대추에 감초를 넣고 달여 약으로 주기도 한다. 빈혈이 생기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생리즈음에 대추차를 꾸준히 마시면 건강하게 생리기간을 보낼 수 있다. 8. 가슴이 풍만해지는 목과. 목과를 많이 먹으면 간과 위가 편안해지고 혈관이 굳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고 노화 방지 및 피부 보양 효과도 있으며 체력도 보강된다. 여성의 경우 목과 효소가 특히 유선 발육을 촉진시켜 때문에 가슴을 풍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